네, 우리가 수급상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지수의 방향성을 전망을 해봤는데 자세하게 기술적 분석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원포인트 레슨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정치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부채한도 상향 조정 협상에 대해서 타결 기대감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 4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지금 기술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와 있나요? 네.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먼저 첫 번째 접근할 것은 펀더멘탈적인 부분들하고 수급적인 부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경기가 회복 국면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회복 국면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게 지금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미국 중심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마틴 게일종입니다. 이거 잠깐 제가 그래프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누차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연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다우지수 그래프를 잠깐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어떤 악재가 있어도 그 악재가 소멸되는 국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걸려 바로 지금 화면상에서 파란 점선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빨간 이런 그 실선이 놓여졌는데 여기를 바로 우리가 마틴 길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앞에도 여기만 들어오면 악재가 소멸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국면에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차 그 미국 증시를 이렇게 설명드릴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부분들이었었냐면은 미국의 주가 위치가 굉장히 좋다. 우리가 그 부채 한도나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가 있을 때도 가장 좋은 것은 주가 위치거든요.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주가가 많이 반영된 상태면 오히려 재료가 발표되는 순간 주가는 꺾어지게 되어 있고 아무리 악재여도 이것이 이미 선방이 됐으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요 미국 중시에 대해서 이 마틴 게일종은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콕 찍어서 과연 어디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의 패턴이 올 때는 이미 5일 평균선이 상소로 반전됐을 때가 바로 그 타이밍이다는데 여기 장대양봉 나왔을 때가 바로 그 타이밍이었었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현재 마틴 게일존에서 반등을 주고 있다. 즉 펀더멘탈에 손상이 있는 이런 악재가 아닌 이런 외부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소멸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또 우위선이 전환돼 있다는 것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역으로 어딜 조심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물론 상승하면 단기적인 조정이야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주가 패턴에서 위로 올라갈 때 조금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라면은 중방 패턴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앞에 직전 고점 때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현재 주가 올라갈 때 꺾어지는 패턴이 안 보이면은 여기까지는 보셔야 되겠고요. 대신 그 전에 그럼 꺾어지는 것은 뭐냐 할 때는 한번 보십시오.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5일 평균선 위치 잠깐 좀 보시죠. 내려가지고 또 올라가지고. 그죠? 또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위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5일 평선의 그 기울기가 현재 주가의 단기적인 방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상은 우리가 20일 평선을 쓰는데, 단기 가드리권 때 있을 때는 이 5일 평선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5일 평선의 지금 현재 위치가 꺾이는 위치는 아니죠. 이게 꺾이는지 안 꺾어지는지는 빠져나온 5일 전 주가하고 이렇게 박스를 쳐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현재 주가 패턴이고요. 이 박스의 맨 오른쪽과 왼쪽 주가를 보시면 이게 지금 들어오는 주가였었고 이게 경쟁이 되는 나가는 주가였었어요. 그럼 만약에 내일 미국 증시가 만약에 조정을 받아도 물론 장대형봉이라 이거 주면은 조금 조정은 어느 정도 이어진다는 시그널이 되겠지만 이게 조정을 줘도 기저현상이라고 그러죠. 이 기준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있어도 현재 다우지수의 모습은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우리는 분석의 대상이 돼야 될 텐데 요번에 이제 국내 증시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를 보시면은 우리가 국내 증시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대나무의 마디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디라는 것은 대나무가 꺾어지기 위해서 형성되는 마디가 아니라 대나무가 곧게 가기 위한 마디종이다라는 비유법과 개구리가 입어 전진을 위해서는 일부 접어주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에 주가가 역시 상단으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상 월초에 월양 여부를 점검하시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인공지진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주가는 월양의 구간권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현재 주가가 가두리 속에 가두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얘를 길게 보면
2050에 상당 가두리의 첫 번째 가두리의 고점이 있고요. 두 번째 고점 때는 어디에 놓여졌냐면 2200선대 영역에 있습니다. 자, 잠깐 주봉을 잠깐 보시면요. 그러니까 여기 가두리 속에 또 가두리가 또 있어요. 이렇게 바깥에. 그래서 현재 주가 패턴이 저는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여기도 돌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의미선이 있을 때는 통상 한 번은 돌파하지 못하고 거기서 약간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심겨루기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올라갈 때 오늘 같은 경우는 2050선대 라인, 즉 2040선, 50선대 라인 가면은 한 번은 흔들린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추격 매수는 자제입니다. 하지만 긴 안목은 역시 우리가 니프티 50 장세라고 하죠. 우량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의 흐름은 역시 뭐 급격하게 아주 확연 상승은 아니라 하더라도 마치 부부의 정 같은 그런 흐름으로 아, 사랑하는 듯 안 하는 듯 사랑하는 듯 안 하는 듯 가는 듯 안 하는 듯 가는 듯 안 하는 듯 우리가 구름에 달가듯이 이렇게 가는 패턴이 장후 주가의 패턴에서는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 장기적으로 보자면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시장이 한번 또 출렁일 수 있으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박스권 상향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턴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필요한 원포인트 레슨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이건 곧바로 준비된 자료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위에 2050은 돌파를 하지 못했어도 일봉상에서 보면 최근에 한 2주 동안 가까이 옆으로 누웠던 박스권은 현재 주가가 상단으로 돌파한 상태에 놓여 있죠.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주가가 상단으로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화면상에서 파란 점선 나오죠. 그 파란 점선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아도 밑에 있는 그 21평선 빨간 박스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들어온 주가 패턴이고 나가는 주가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밑에서 이동평선 계속해서 강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특히 월간 단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빨빨 패턴, 즉 월봉상 양봉이더냐. 오케이, 양봉이죠. 그다음에 지금 21평선의 기울기는 어떠냐. 빳빳하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빨빨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하고 빠져나가는 20일 지난 주가하고 비교를 보면은 여전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현재 주가가 위 올라갔다가 한번 두들긴다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2050 근처에 가면서 두들기 맞는 이런 현상들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쫓아가진 않아도 얘가 다시 밑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는 현재 20선의 기울기가 강하고 이번 때는 빨판 패턴의 영역권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밑으로 누를 때 아까 제가 니프티 50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한 종목군단들은 눌러줄 때마다 분할적으로 모아가는 장세 패턴의 모습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계속되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원포인트 레슨 받아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